수상한 어선이 출몰한다는 소문을 따라 동해의 작은 항구를 찾았습니다. 남들보다 조업은 똑같이 해야 되는데 다른 배들보다 조업 일찍 마치고 항구로 귀향을 하더라고요. 뭐 깍깍 소리도 나고 뭐 꽉 소리도 나고 뭐 희한한 소리를 내요. 깍깍 소리를 낸다고요? 예, 뭐 그런 비슷한 소리. 까마귀 소리인 줄 알았어요, 처음에. 까마귀 소리라고요? 아, 그럼 그분 어디 계세요, 지금? 아, 지금 아마 바다에서 조업하고 있을 겁니다. 바다요? 예, 예. 바다에서 갈매기 소리도 아닌 까마귀 소리라니 대체 어찌 된 영문일까? 소문의 배를 찾아 바다로 나가봤습니다. 앞에 그 저쪽 왼쪽에 있는 전배입니다. 수평선 끝에 떠 있는 작은 배 한 척. 대체 어떤 소리가 난다는 걸까요?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. 가만히 들어보니 배 위에 남자가 입으로 내는 소리 같은데 말입니다.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에서 남자는 왜 기묘한 소리를 내고 있는 걸까? 이야, 정말 쉴 새 없이 계속되는데요. 안녕하세요, 선장님. 저희 MBN 현장루프 특종사상에 다 왔는데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예, 문어 잡고 있어요. 문어요? 예, 문어 잡고 있습니다. 이상한 소리는 왜 내시는 거예요? 아, 문어를 잘 잡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. 소리 지르면은 문어가 와요. 아니, 까마귀 소리가 문어를 부른다고요?